개,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합이 여섯 개. 알고 잘했어요. 네.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먼저 한 소절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소절 하겠습니다. 라면 한 소절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끝나나? 아, 그쵸? 그쵸? 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야, 됐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앞소절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중간에 한 번 해서 끊어버려야 되지. 아, 그러면 앞소절, 앞소절. 앞소절 뭐, 한 소절 아.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말 그대로 한다면 끊어버려. 한 소절이면 어디? 한 소절이면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한 번.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한 두 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두 번 그 정도까지. 두 번 정도.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되는데. 아, 한 번만. 네, 네. 선생님 편하실 때라. 안녕하세요. 시작해야지. 저 행복한 상어 정소입니다. 오늘은 곰다리 노래로 여러분 즐겁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소절을 해보겠습니다.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시.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시 같이 합니다.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합이 여섯 개. 이게 여섯 개. 네, 잘하셨어요. 이게 자꾸 펴져. 네. 굳이 선생님한테 팁을 주자면 계속 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꾸 펴져요. 세 다리 네.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네, 이게 자꾸 펴져요. 네. 이거 잡으셔야 돼요. 네. 이거 잡으셔야 돼요. 네. 이제 차곡차곡 잡자고요. 태권도예요, 그게? 태. 권도제제미미인다 태권도 재미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네. 저도 무지 헷갈려요. 다시 갑니다. 여기는 주먹이에요. 자, 시작. 태권도제미인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데 가서 강의하는 우리는 정말 재밌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스트레스 엄청 받아하면서 절대로 틀리는데 안 돼요 막 이러는 데라면 나는 강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틀려도 괜찮은 데 가서 강의해야 된다고. 그렇네. 그런데 다 틀리면 안 되죠. 그러나 조금씩 정도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어도 강사가 좀 더 빈틈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전문가 길을 조금만 더 연습하라 이런 얘기를 드려요.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태권도 재미있다 했어요. 좀 더 빨리 시작! 태권도 재미있다 다시 한번 시작! 태권도 재미있다 오, 잘하시네. 재밌죠? 재밌다. 자, 서로 마지막으로 하세요. 시작! 태권도 재미있다 잘하시네. 일어나서. 진짜 무릎 이렇게 튕기면서 무릎 이렇게 하면서 의자 싹 치면서 일어서신 분 의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편하셔요. 공간이 나오니까. 네. 무릎 하면서 준비하면 태권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얍 해야 되잖아. 태권도 얍. 시작. 태권도 재미있다. 거기까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반대로 할게요. 태! 잠깐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잠깐만, 시작! 태권도 태권도 재미있다. 손 바닥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먹을 쥐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먹 쥐는 거예요? 자, 갑니다. 시작! 태권도 재미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을 안 되시나요? 계속 연습 5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많이 쳐서 아퍼?
여기 많이 아픈 거는 여기가 인맥이 막힌 거야. 한쪽이 막히면 막힌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 막힌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막힌다는 것은 여기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인 거야. 아 나는 할 말이 많은 사람. 그 인맥을 끌어주기 위해서 계속 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그거 가슴. 여기 가운데. 가운데. 여기 중요한 거야. 거기로 꽉 묶고 그 나서 한복 저거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아우 아이고 내 속상이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채질 많이 하시죠 그런 거 치면 아우 속상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막 이러셔 그게 바로 뭐냐면 심장의 열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기 위해서 몸짓이 있어요 몸짓들이 그런 몸짓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선을 벗잖아요 벗고 버선을 또 덥다고 하면 버선을 좀 답답하다고 버선을 막 이렇게 뽑아 그리고 나 버선을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어디를 때려요? 가운데 용천 거기를 탁탁 때려 이렇게 때려요 그 버선으로 이렇게 막 때리잖아 아이고 아이고 뭐 어디 갔다 왔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해서 여기를 탁탁탁 때리는 거야 그것도 역시 내 몸이 열나고 코가 가운데가 그죠? 그거 지압하는 점이에요 거기를 탁탁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들 처음에 결혼할 때 달아먹을 때 어디 때려요? 발바닥 어디 그 발바닥 중에 어디 용천을 용천 그 안에 심장 이런 쪽 때려주는 거야 너 오늘 밤에 신부 보고 놀리지 마 신부 보고 놀래서 너 어떡할 거야 절대 놀래면 안 된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로운 선조들의 그런 방법들이었던 거예요 참 재밌어요 가만히 원리를 생각하고 연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 허수님 열심히 연습하는데.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자, 하나는 접으세요. 하나는. 하나는 접고. 하나는 접고. 숫자색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숫자색이 하나 접은 상태에서 해야 돼. 이거 어렵더라고. 이거 어려워요. 박 선생님 잘하실 수 있죠? 선생님 잘 되죠? 연습 되시죠? 한번 나와보세요. 연습해봐야 돼요. 이미 옛날에 다 배웠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누가 도움이 된다? 내가 직업을 직업이 도움이 되는 직업. 남에게 계속 베푸는 직업만 하시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그러고 살지 말자고. 그렇지 않아도 베풀 일이 한두 끝도 없는데 강의까지 그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뇌를 깨우는 일을 하세요. 자 갑니다. 다시 갑니다. 시작. 각자 잘 헷갈려요. 각자 잘 조심하시면 잘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나 보면 안 되지. 네, 다섯, 아니, 여섯, 네. 일곱, 같이 가네. 아니, 나라는 거 같이 가네. 자, 갑니다. 예, 열. 예, 지금 잘하시잖아요. 차분히 차분히 하시면 되죠. 하다가 늘면 좀 속도만 빨라지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왔어. 왜 넓을까? 안 되지? 네, 아니야. 열. 잘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해야 돼. 천천히. 네. 생각하면. 처음에 잡을 때는 이쪽 손을 잡았어요. 저는 이제 오른손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잘 된다. 그 다음에는 왼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 두 개에서 시작해보세요. 두 개에서. 두 개에서 시작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연습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동안되고 기억력 좋아지고 우리 선생님 이거 많이 해야 되겠지. 나도 좀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뻔이에요. 하다 보면 막 웃어요. 틀리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틀리는 게 정상이야. 틀리는 게 정상이야. 안 틀리는 사람은 뭐예요? 비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안 틀리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거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야. 틀리는 사람 뭐라 했어요? 정상. 정상이에요. 왜? 그 기능은 안 썼잖아요. 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비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노력한 사람. 노력한 사람. 시작.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더라? 가면서 보자.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언제 손가락이 큰 거?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 은근히 또 헷갈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는 거 시작.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내려가는 거 할게요. 시작. 거. 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야. 자, 엄지. 그렇지. 올라갈 때는 검지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엄지가 내려가네. 그죠? 자, 맞나요? 내려갑니다. 맞나요? 똑같나요? 검지가 다시 내려가나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 시작.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내려갈게요. 시작.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 맞아. 아, 그것만 여섯 개요.